팬앤드마이크 국회팀장 차광명 기자입니다. 과거의 조국과 현재의 조국의 공방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젊은이들은 분노하고 있고 진보 꼰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장 사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국이 자신의 딸 조민 세미나 참석 여부 진술을 번복한 한영회가 동창인 친구를 통해 재판을 뒤집으려고 하지만 의미가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우선 조민 친구는 조국과 스펙 품앗이를 했던 당국대 의대 교수 장영표 아들입니다. 그자가 진술을 바꾼다고 한들 세미나 참석이 문제가 아니라 인턴을 제대로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1심에서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당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1저자 등재,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 및 논문 3저자 등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의 호텔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인턴 등 조 씨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조국 딸 조민 인생은 그 자체가 허위로 이루어졌습니다. 진술을 번복한 장 교수 아들 장 씨는 조민과는 한영외고 재학 중 3년 내내 한반이었습니다. 장 교수는 조 씨에게 당국대 의대 연구소의 체험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조민의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되도록 도와준 교수입니다. 지금 조국이 SNS 질로 조민 세미나 참석 여부가 논란입니다. 문제의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동영상에는 뿔테 안경을 쓴 여학생이 등장합니다. 조국 부부는 동영상 속 여성이 조민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경시 1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동영상 속 여성 모습과 변호인 측이 낸 조씨 사진을 분석해 판정 불가 결론을 밝혔습니다. 국과수는 두 인물의 얼굴 특징점이 유사하고 왼손으로 필기하는 점, 필기구를 쥔 왼손 모양 비슷해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비교 사진의 해상도가 인물의 특징점을 구분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한계가 있어 판정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조국은 불명확한 증거로서 판정 불가라고 국과수에서 발표했지만 조민이 세미나 참석했다고 의미 없는 고집을 부리고 SNS 여론 선동하기에만 바쁩니다. 그리고 작년에 조국 마누라 정경심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하면서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조국 딸 조민 고교시의 당국대 의대 1저자 논문과 관련해선 당국대 논문 1저자로 등재해주는 대신 조 전 장관이 딸 조 씨의 고교 친구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주기로 하는 스펙 품앗이를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조민의 장 교수에게 보낸 장 씨의 서울대 법대 인턴십 증명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아 직접 제출했 다는 전자우편 내용을 근거로 스펙 품앗이를 주장했는데 장 씨가 이를 시인한 것입니다. 장 씨는 법정에서 제 아버지가 조 씨의 스펙을 만드는데 도움을 줬기 때문에 저도 제 스펙을 만드는데 조 씨 아버지인 조 전 장관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는 내용을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앞선 공판에서 아들에게 물었으나 세미나가 있어 서너 시간 왔다 갔다 했는데 인턴십은 무슨 인턴십이냐는 답을 들었다며 스펙 품앗이는 없었다는 아버지 장영표 교수 증언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조국이 세미나 참석 여부로 본질을 흐리고 있는데 이 사건의 본질은 스펙 품앗이입니다. 인턴을 했는가입니다. 장 교수의 말을 보면 인턴을 안 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스펙 품앗이를 안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당국대 의학 논문의 조민이 제1저자로 어떻게 등재가 됐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 대한병리학회가 취소했겠습니까?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조민의 이름이 제1저자를 이름을 올린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 행위로 판단하고 직권 취소했습니다. 불법으로 조민 이름을 의학 논문의 제1저자 올리고 고려대 입학할 때 자소서에 제1저자 논문 언급까지 했으며 그걸로 합격했는데 당연히 고려대 입학 취소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조국이나 정신 이상자는 아직도 세미나 논란을 불러일으켜 거짓 선동만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국 측은 재판에서 장 씨의 검찰 조사 시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장 씨가 지난해 1심 증언 전 따로 검사를 만난 적은 없었는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을 당한 적은 없었는지 등을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SNS로 검찰의 회유나 압박은 없었다고 글을 올려 논란을 종결시켰습니다. 글을 보면 간곡히 한 가지만 부탁드린다며 검사님들을 매도하지 말아달라 조사를 위해 저에게 많은 내용들을 물어보셨으나 다들 모두 친절하시고 진심으로 저를 존중해 주신 분들이셨다. 저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협박과 위협, 강박은 전혀 없었다며 검사들을 향한 비방을 멈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국의 거짓 선동임을 다시 드러났습니다. 조국 일가는 이 나라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들밖에 모르는 극단적 이기주의 성향을 가진 내로남불 조국, 정경심과 자식들입니다. 특히 조국은 과거 자신의 글과 행동이 현재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처먹고 있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법원 가서 모른다고만 하지 말고 진술 거부도 하지 말고 솔직하게 진술하여 감옥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